대표님들 회사는 좀 어떤 편이세요? 네, 저희는 팀장, 팀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걸 뭐 팀장에 한번 받고 또 위에 뭐 본부장 받고 이런 건 좀 진짜 대기업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는 줄이자. 근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직책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수평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는 영어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영어로? 네네, 그래서 저는 이름이 헤더. 네. 헤더? 네, 헤더. 뭐 머리 헤더 아니고요. 저는 헤더. 우두머리란 뜻인 줄 알았어요. 아, 그거 아니고? 네, 아, 그거 아니고 약간 영국식 이름인데 이제 헤더라고 저를 부르고 그러면 말이 되게 뭐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헤더 이건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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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예. 되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좀 불편한 말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뭐 불만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아, 그걸 스타일이야. 아, 멋있어. 저희는 이제 현장 쪽은 좀 전형적인 그런 직급 체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저희도 직급은 없고요. 최근에 없앴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저도 성우님이라고 부르죠. 회사 가면. 아, 그래요? 성우님 왔어요. 아, 이게 대표 이게 다 까만 거 있죠. 자기를 만들고 봉황 이렇게 있고 딱 그 이게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야, 봉황에 난 있고 민주 있고 이렇게 3종 세트도 있어요. 그런 맛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인왕산 이렇게 쫙 아, 그림 있고 어떠세요? 아. 저희도 원래는 님으로 불렀었는데 네네. 이게 님이라고 하면 서로 조금 언쟁이 붙을 때 좀 비꼬는 느낌이 있는 거야. 다이얼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이제 영어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크리스라는 이제 이름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도 영어 이름 하나 영어 이름 진짜. 지금. 아니 원래는 형 저기 회사에서 뭐라고 있는데? 나? 직원들은 그냥 대표님 이러고 보는데 저희는 직급을 없앴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팀장, 팀원, 그러니까 뭐 팀 리더, 팀원만 했다가 직원들이 부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직급제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뭐 어디쯤 뭐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으시나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더래요. 저희도 비슷한 맞아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점주님들이나 뭐 인테리어 업체나 사실 다 뭐 그런 제조 업체나 미팅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다 이제 직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부터 저희는 직급이 다 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네. 그 스타트업을 하면서 아 우리한테 맞는 그런 문화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느꼈어요.